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8장 20절 21절 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심진송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이든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장이 무당입니다.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는 것을 뭐 맞췄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의 그 유명세가 지금 굉장합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하는 또 책을 썼고 이 여자에게 이 여자를 한번 만나려면은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무당입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미모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여자가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 점장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 그 근처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을 초청하여 4월 초파일 날 설법을 들었다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초청을 했지만 그 절에서 나를 초청하면 나도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4월 초파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계 앞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한국교회에서 한번 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다섯 개 부분에서 그 인류사회에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상을 수상하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상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템플던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던상에서 그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는 세계 각 종교의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상의 수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이해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듯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 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신학대학의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지 하지 말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하지 말자. 그런 말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냥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이 말로도 족하지. 예수 믿어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까?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협력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목적지에 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려도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요사이는 어떤 말이냐면 종교일치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집의 일곱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의 기둥. 둘째, 겸손의 기둥. 셋째, 인내의 기둥. 넷째, 충성의 기둥. 다섯 번째, 순종의 기둥. 여섯 번째, 감사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감사는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과 같이, 눈동자 같이 영원한 팔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기둥 중 마지막 일곱 번째 기둥으로 분별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혼란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17세기 이후,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17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대과학과 중세과학, 과학을 이렇게 나눕니다. 1750년이 바로 그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그 해입니다. 그 이후 300년 동안 여러분 현대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300년 동안, 17세기 이후 300년 동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기독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과학 천국 왕년이다, 과학 천년 왕국이라는 말로 바뀌어질 정도로 과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학이 과연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은 토의를 한 것,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이 핑크빛 마음을 가지고 과학의 모든 인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때 우리는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무서운 무기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병들어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들이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뺏어갑니다. 인구는 지금도 쉬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몸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달함으로 해서 얼마나 편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것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인간이 앉게 되었고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과학이라는 것이 앉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교만입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러한 웅덩이를 판 것은 모르고 기독교 세계관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저는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인 뉴에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뉴에이지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양사상, 동양사상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뉴에이지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워낙 넓고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꺼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 사상의 골자는 이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죠?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All in one. One in all. 모든 것이 하나고 하나인 것이 모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다. All in one. One in all. 오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의 것들 영화, 음악, 텔레비전, 드라마, 신문, 잡지 이런 것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요사이 서양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요가, 명상, 초능력, 기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 사상의 다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 사단은 교묘하게 문화라고 하는 옷으로 바꿔 입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 미혹시키면서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저 어영부영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여기 빠져넘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몸은 교회에 있고 생각은 불교에 있고 살아가는 방식은 유교에 있고 믿는 것은 미신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인들은 몸은 교회에 있고 생각은 불교에 있고 살아가는 방식은 유교에 있고 믿는 것은 미신에 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IMF가 한창이던 그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한국의 문화체육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 한복판 여의도 광장에다 우리나라에서 A급, 1급이라고 하는 무당들 400명 불러놓고 국태민항 귀연 나라굿을 버렸어요. 이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문화입니까?
서울 한복판에다가 우리나라에서 A급, 1급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들 400명 불러모아놓고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 나라굿, 이게 천통문화예요? 전통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설을 합니다. 전통문화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목사님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그런데 무당, 우리나라 무당협회에서 발표한 무당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명입니다. 목사님이 10배예요. 사단이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자기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은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거기에 미혹돼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초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희미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것만큼 분명히 사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런 많은 영향, 이런 사탄의 잘못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혼 전에 궁합을 본다든지, 그죠? 이사 날짜 잡고 계엄 날짜 잡고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름이 안 좋다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아닌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신문을 뒤적뒤적 대니까 오늘의 운세가 눈에 딱 띄어 읽어보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우리 집에서 동쪽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하다 말입니다. 에이,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여긴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 놓으니까 중매쟁이를 통해 갖고 남자 집에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생년월일. 왜 요구했을까요? 사주 보려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한국의 전통문화입니까? 이게 한국의 미풍양속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띠, 대띠, 닭띠, 돼지띠 이런 말. 여러분 우리는 꿈에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이 귀한 인간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개, 소, 돼지, 말 이런 데다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말씀 안 됩니다. 뭐 다육이띠, 닭띠, 소띠, 개띠, 말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거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당신 무슨 띠야? 개띠야. 그 나하고 띠가 똑같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자를 믿지 말며 점장이들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활동하는 시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한 가지 거기 나옵니다. 다니엘이 3주간 동안 거기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3주간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가 3주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제 내게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3주간을 정해놓고 금식기도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3주간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응답해 주시려고 해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응답해 주시려고 해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 국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페르시아 국군이 나를 막아 내가 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한 페르시아 국군이라고 하는 말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오는 그 천사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분명히 서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예수 바로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만큼 혼란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그냥 꼴가닥 넘어가죠. 종교는 다 하나입니다. 서로 모든 종교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사회의 이바지에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없다는 것, 사탄에 대해서 이 불감증에 걸리게 합니다. 불감증에 걸리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전체를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대로 하였을진저. 선과 악, 흑암과 광명, 쓴 것과 단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선이 악인지 악이 선인지 흑암이 광명인지 광명이 흑암인지 쓴 것이 단 것이 쓴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모든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 하나라고 만듭니다. 하나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데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내일도 있다 이렇게 믿게 해서 오늘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내일도 있는데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일도 있다고 말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아 내일도 있네. 교회 나가? 아 내일 가. 다음에 가. 지금 바쁜데.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될 수 없고요. 내일은 내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사탄이 정신 차려. 지금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9월 11일 날 그 테러 사건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요. 그때 1, 2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대로 앉아있다 희생을 당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참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신앙과 신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을 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창조자, 인간 역사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신앙입니다. 근데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모든 필요한 조건을 얻을 채우려고 하는 것 신앙. 잘 되면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이고 잘 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술수임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 그렇게 되면 지혜의 마지막 기둥, 이 분별의 기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섯 가지 기둥을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분별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는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둘, 신약에서 둘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나눈다, 갈라선다 하는 말입니다. 가른다, 나눈다 하는 말이에요. 분별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갈라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갈라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바로 지혜,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듣는다, 순종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디아스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쿠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어디다 누구를 묶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6은 우리가 강건해야 70, 80년입니다. 그렇죠? 70년, 80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6을 위한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사는 동안도 우리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영혼을 위한 분별의 삶은 더 중요하죠. 영혼을 위한 분별의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모든 것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개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또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이고 바알이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바알에 속한 것이고 바알에 속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간 성경에서 중간은 어디로 봅니까? 성경에서 중간은 악으로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성경이냐 과학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분별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어느 쪽에 참신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참신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바알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어느 쪽이 참신인지 분별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분별을 한 다음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신이 무엇인지 누군지를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선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분별과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혼탁한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예요. 가장 혼탁한 시대인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요. 복음과 같은 거짓 복음. 예. 얼른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것이 아닌 그런 것들.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해야지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른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우주와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참길 참진리 참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각 종교에서 믿는 신이 다 똑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말 같지만 다 똑같다는 말은 참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 그다음에 예수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뭐 석가나 다 똑같다. 무슨 뜻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참 구원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다 똑같다?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다 똑같다는 것은 참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럴듯하지만 종교는 다 똑같다는 말은 결국 참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말에 이것이 굉장히 그런 신사적인 말처럼 미혹이 되는데 실제 그 이면에는 다 똑같다는 것은 참 진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신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도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선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르다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종교와 진리와 이 모든 것이 똑같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 싱크리티즘. 섞이는 거예요.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중국 음식이 뭔지 아냐? 짬뽕 제일 싫어한다. 요새 학생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국 음식, 짬뽕.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옷감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실로 짜진 옷도 입지 말아라. 밭에 씨를 뿌려도 두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밭을 갈아도 두 마리 서로 다른 동물을 같은 결이름에 이어서 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이 아십니까? 혹시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섞일까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하고 섞일까봐 염려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주의라는 것, 섞이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내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혼합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과 거짓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갈 수 없듯이 먹을 것이라고 해서 다 먹어서는 안 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바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탄이 가장 우습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별과 선택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복음 십자가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사단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하나 바른 분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승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